안녕하세요. 자한돈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우리 쥐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쥐띠 여러분들 2022년 이민년에는 들어오는 삼재에 속해 있습니다. 삼재팔란으로 좀 힘들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생년월일에 따라 큰 풍파 없이 변화 없이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또 문이 역할을 해줘서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나이별로 느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GT분들 머리가 굉장히 좋고 영리해요. 사람 속에 있으면서 눈치도 굉장히 빨라갖고 순간순간 대처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또 굉장히 역마가 작용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초년수에 열심히 벌어서 말년이 후덕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약간은 인간 고력이 좀 따라와요. 인간 풍파도 따라오고 인연으로 약간은 소리가 나고 또 부부연이 짧아서 좀 짧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금전수 내가 부지런한 성향을 갖고 있고 금전을 밖에서 하나씩 갖고 들어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 금전이 물흐르듯이 흐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전을 모여가면서 살면서 말년에는 내 금전으로 내가 충족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요 말년복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GT분들이 좋은 거는 그냥 알게 모르게 지나가지만 나쁜 건좀 조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2월 달에는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하고 나이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7살 병자생 분들, 27살 병자생 분들이 사회 초년생도 계실 테고, 내가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고, 내가 내 사업을 하시거나, 내 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어요. 또 예체능 계통에 계신 분들도 있겠고, 우리 27살 쥐띠 분들이 7수에 들면서 성지운도 같이 들면서 여기 3대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초년에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름 석자 낼 일도 있어라 그러고 사람 속에서 명예운도 강하게 오지만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요. 문서운도 굉장히 강하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조금 다달이 좀 조심하셔야 될게 2월 달 운에서는 내가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아니면 사람과 사람끼리 뭐 일을 같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같이 움직이시든가 아니면 인연으로 움직이시든가 우리 27살 GT분들이 사람과 사람이 움직임 속에 내가 머리를 써서 내 이득 계산을 해갖고 움직이면 큰 낭패를 볼수 있는 날이에요. 2월 달이. 내가 영업이나 사업을 하신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일 업무 처리할 때도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순간적인 이익을 따라갔다간 내가 손해가 날 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내 계산대로 앞서서 움직이지 마시고 순리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2월 달에 내가 내 계산대로 움직이고 내 일을 하면서 순간적인 이득을 찾아 움직였다면 그 순간은 괜찮지만 요 순간 내가 이득 본 거로 인해서 내가 2022년이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2월 달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든가 아니면 금전을 움직이든가 할 때도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 계산대로 움직였다. 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진실성 갖고 처세술 잘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움직이면서도 내가 앞뒤가 딱 맞게 처음 준비하면서도 끝에 결과까지 다 완성도를 이룰 수 있으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조금 삐끗했다가는 내가 힘들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자생 분들이 2월 달에는 극히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운은 높게 들어오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펼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데 이걸 내가 5점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귀인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도 있습니다. 금전운도 굉장히 높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27살 쥐띠 여러분들이 3대가 들어오면서 성주가 같이 들어오면서 요 운에 부딪힐 수 있는 요 운도 있기 때문에 매사를 조금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9살 갑자생 분들. 39살 갑자생 분들이 2월 달에는 일도 일이지만 괜히 인연으로
아니면 내 부부간에 약간 소리가 날수 있고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어요. 괜히 만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인연 때문에 또 다른 입설레 귀설레로 인해 갖고 괜히 인연으로 사이가 힘들어질 수 있고 괜히 사람 속에서 풍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연에 아니면 부부 연애 소리가 날수 있고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하고 아니면 부부 요 관리 좀 잘하시고 내 주장만 너무 하지 마시고 또닥또닥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서 잡는 일은 조금 늦춰주셨으면 좋겠고 뭐 변화나 변동 새롭게 움직이시는 일은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일 서둘러 갖고 내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한 걸음을 안 걸으시고 매사를 결정할 때도 너무 급하게 나만 급한 거지 모든 일이 만사에서 급하게 내가 급하게 처리했다가 일이 괜히 낭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1살 임자생분들. 51살 임자생분들이 몸수를 또 굉장히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민연수에는 몸수가 조금 낮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요 삼재팔란으로 몸수가 좀 계속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임자생분들이 다르게 크게 2월 달에 뭐 근심 걱정이 따라오기보다는 금전수도 운에서 잔돈뿐이든 그게 조금 힘들었던 운에서 풀릴 수 있고 내가 금전을 투자 투기하는 건 조금 피해 주세요. 2월 달에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귀인이 나설 수 있는 이런 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든지 영업사업 하시든지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귀인의 힘을 입어서 내가 하는 일이 풀릴 수 있는 이런 운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자손으로 우리 51살 임자생분들이 자손으로 근심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자손들 괜히 대립관계 갖지 마시고 뭐 힘드신 거나 아니면 어려운 거나 잘 풀어서 움직이셔야지 괜히 자손하고 대립하면은 괜히 보이지 않게 유리벽이 생길 수 있고, 자손들하고 이렇게 맞부딪히는 수가 들어오고, 또 자손들한테도 근심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자손들, 가족들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수도 조금 조심하시고 가세요. 63살 경자생분들. 63살 경자생분들이, 역마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포부를 크게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내가 활짝 가슴을 열어젖히고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괜히 시작함과 동시에 벽에 부딪히실 수 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새롭게 투자라든가 투기라든지 새롭게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던 사업을 뭐 확장을 한다든지 변화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 조금은 조심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우리 63살 경자생분들이 보이지 않게 벽이 나한테 이렇게 압박감을 줄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무엇을 시작한다든가 문서에 변화를 준다든가 내가 금전으로 투자를 해서 움직이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조심하시고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때를 좀 기다리셨다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월 달에는 너무 급한 걸음 걷는다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내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고 뜻하지 않은 벽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서두르지 않고 매사에 천천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63살 경자생분들, 금전수로 내가 조금은 달린다 생각하고 조금 힘들다 생각해서 급한 걸음 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나가야지 내가 급하게 어디서 내가 금전을 따로 걸어보려고 투자나 투기했다가는 낭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하세요. 75살 무자생분들. 75살 무자생분들이 2월달 한 달운에는 내가 뭐라 그럴까 자손들도 나한테 소식을 전하는 수에 들어있고 먼 데서 좋은 소식도 오는 수에 들어있고 내가 앉은 자리가 좀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자손의 일도 좀 평탄하게 움직이고 내 가정사 일도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에 들어있습니다. 식구들이 뭐 힘들었던 눈에서 좀 풀어지고 가족 간에도 답답했던 코에서 풀어지고 주위에 산만하게 입설레 기설레 움직였던 것도 좀 풀어지는 운세에 주위가 좀 잔잔해 보이고 앉은 자리가 편하게 지시기 때문에 우리 무자생분들은 일 처리는 급한 걸음 안 걷고 급하게 근심 걱정으로 뭐 힘들거나 이것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하지만 몸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수에 조금 뭐라 그럴까 잔병을 얻을 수 있는 수에 들어있고 괜히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이런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75살 무자생분들은 2월 달에 뭐 길조심, 차조심
그리고 내가 몸 건강 관리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쥐띠 여러분들, 2월달 운에서는 내가 급한 걸음 걸었다간 손해를 볼 수고, 내가 급히 서둘렀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조심성 있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돌다리도 좀 두들겨가면서 건너는 이런 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쥐띠분들이 2월달 운에 내가 열심히 움직이시면 그 결과론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내가 급하게 움직이시면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